김지영 선수가 다시 코트 위에 들어와 있습니다. 김지영 들어오자마자 석점 들어갑니다. 성공 김지영입니다. 오늘 김지영 선수의 그 몸놀림이 예상치가 예사롭지가 않는데요. 네. 지금 뭐 오늘 경기의 활약상은 거의 뭐 타짜네요. 예. 아 그럼요. 들어오면 바로 넣습니다. 뭔가 이 게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겁없는 선수네요. 네. 할리비 몸을 이용했습니다만 공 빠뜨렸습니다. 하나은행 한 점 리드 41-40. 김단비 짧게 받는 과트미 가까이 갑니다. 과트미 선수가 갈수록 상당히 그 한국농구를 잘 읽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13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자즈먼 과트미 크리스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. 자 지금은 김한별 슛 던지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네요. 지금 이제 수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네. 토마스와 김한별 선수가 2D했을 때 과트미와 김단비 선수가 지금은 아주 돌파 장면이었고요. 자 득점 이후에 지금 반칙이 나왔네요. 과트미 두 번째 개인 반칙. 스위치면 스위치 아니면 그 헬프 앤 리커버면 리커버 이걸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구별이 잘 가지 않았어요. 김한별의 자유투 득점 오늘 여기 첫 득점이었습니다. 두 개 모두 성공해주는 김한별 점수 한 점 차 43-42. 해리슨 짧게 받은 김지영 뒤로 나옵니다. 다시 걸어주는 해리슨의 스크린 노르패스 연결 가운데 들어갑니다. 지금요 그 김단비 선수와 그 2대2에서 안쪽으로 빠지는 이 리딩 패스가 아주 좋았거든요. 네. 리딩 패스가 나왔을 때 이제 토마스 선수와 고아라 선수가 한 조금 좀 앞으로 나왔더라면 또 좋은 수비가 될 수 있었는데 리딩 패스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. 상대 수비의 좀 예측의 타이밍을 잘 뺏었던 김단비 선수 선택이었네요. 그렇죠. 사실 김단비 선수가 우리은행에 있을 때는 4번을 보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지금 그 4번과 3번을 하면서 2대1까지 할 수 있다는 거. 네. 이거 정말 일석삼조거든요. 만큼 공수에서 분명히 필요한 김단비 선수입니다. 끊임없는 그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본인을 위해서도 상당히 그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강하게 튀어져 나왔고요. 토마스가 다시 뜁니다. 엘리사 토마스 직접 대결합니다. 정말 빠르네요. 페이크 자체가 좋았고 네. 아, 스피드가 정말 날쌘 비호 같네요. 동점 자 여기서 성공합니다.